그가 왔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해제 일정에 맞춰 집으로 복귀한 승호 씨. 무서워서 마스크를 벗질 못하고 있다. 후라미는 2주일 만에 보는 아빠가 어색한 눈치다. 순식간에 흘러간 하루. 그는 집에 온 첫날 밤 한숨도 못 잤다. 일주일 내내 고생한 꽁지에게 꿀잠을 선사하겠다며 아기가 조금이라도 울면 바로 들쳐매고 거실로 나갔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승호 씨는 결국 산후도우미를 부르자고 했다. 쓰지 말자며 능숙하게 후랑이 트름을 시키는 승호 씨. 트름 황제시네. 꽁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후야, 너 보기보다 더 찐빵처럼 나가라. 아들한테는 팩폭을 아끼지 않는다. 여전히 소화시키기 산매경인 승호 씨. 신생아를 돌보는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 방금 거하게 한 사발 말아드신 후랑이. 야, 목을 잘 가누네. 어? 후 너무 한입거리야. 아, 너 볼살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그래서 무슨 만화 캐릭터같이 생겼네. 새내기 엄마는 점점 아기 덕질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다. 정말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엄마. 불가사리 옷만 드러낸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한다. 포뇨 같아, 포뇨. 치명적인 볼살. 귀여워. 아, 귀여워. 이 이야기는 이제 제겁니다. 엄마도 자기 자신을 이쁘게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것일까. 하루하루 스킬이 상승하는 새내기 엄마였다. 아주 귀엽구나. 아기 낳고 첫 매출이 개인적인 사유로 승호 씨가 집에서 아이에게 분유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대박이야. 출산 후 처음으로 바깥에 나와본 새내기 엄마. 비록 밤이지만 기분이 새롭다. 집에서는 긴장해서 한 번에 못한 스트레칭을 조금씩 해보는 홍지 씨. 승호 씨도 같이 마시게 아메리카노 두 잔을 주문했다. 우리 후 하기스 1단계 세가지고. 맞아. 하기스 1단계가 어제부터, 어젯밤부터 새기 시작해서 알아봤는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던 1단계였거든요? 하기스! 2단계를 살라고 했지만, 마트에 하기스가 킨도만 있어가지고. 그랬죠? 사실 딴 것도 있었지만, 뭔가 아는 브랜드가 킨도밖에 없었어. 그래서 킨도 기저귀로 지금 밤에는 입혀보기로 했거든요? 이게 3단계예요. 어우, 킨도. 되게 크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입히니까 다리 사이에 고무줄이 안쪽에 하나 더 있어서 딱 받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확인해보니 방금 확인해보니까 아주 만족이었다. 그지요? 그치? 아, 빵실 빵실해.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럴 리가 없어. 내 지금 내보는 후는 엄청 얄쌍한데 이상하네. 초 빵실 빵실하게. 어, 귀여워. 초점 책을 요새 열심히 봐요. 한 3일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보는지. 이게 뭐야? 어? 이 정도 거리는 이제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얼굴도 잘 보고 초점책도 잘 봐요. 나의 오늘의 배 상태. 이렇게 보니까 겁내 많이 들어가 보이네. 아니, 뭐가 들어가 보이는 힘을 빼면은 또 엄청 나와요. 거죽만 남아가지고 탈의를 하고 찍는 게 낫겠다. 기둘? 우리 후 수준 높은 디카로도 찍어야지. 눈물 되고 있네.
우리 아들 눈을 뜨고 있네. 아기 덕질에 지대한 소질을 보이는 새내기 엄마였다. 훨씬 잘 지키죠? 훨씬 현실적이죠? 와, 짱 귀여워. 이거야. 엄마의 호들갑에 어리둥절한 작은 이거 카메라 이거? 시커머니까 잘 보이지 않을까? 아, 귀여워. 여보, 이건 봐야 해. 이거 봐. 엄청 귀엽지? 역시 디카로 찍어야 돼. 어디 왔어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딱 20주 배처럼. 이땐 이만큼 나왔을 때도 막 와 이랬는데 만삭이었다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 보이네요. 저 윗배는 이제 확 들어갔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아직 남았어요. 팔뚝살과 이런 건 아직 빠지지 않았다는 거. 아, 이번에 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에어라운지라는 이너웨어 브랜드에서 엄청 편안한 브라렛이랑 뭐야 드로즈 선물로 주셔가지고 브라렛은 오늘 한번 입어봤는데 엄청 편안하네요. 정호씨가 HDX 단발 신사가 됐어요. 짜잔. 옷이 마음에 든다고? 계속 빨아서 계속 입어요. HDX에서 옷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재질도 엄청 톡톡하면서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오늘은 후야 첫 공식적으로다가 외출하는 날. BCG 예방접종 하는 날이에요. 태어난 지 24일차. 나가서 배고프다고 빽빽 울진 않을까 조금 걱정? 푸짐하게 똥을 싸놓고선 난리치지 않을까 조금 걱정? 드디어 기저귀 가방에 제 역할을 해야 할 날이 왔어요. 기저귀 가방에 기저귀 넣는 거? 응? 기저귀 가방에 기저귀 넣는 거? 응. 기저귀, 물티슈, 손수건,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분유, 또 뭐 있을까? 신생아 외출 준비물 검색해봐야겠다. 준비되어 있는 용차. 홀레미, 오늘 첫 외출. 우리 후는 나가기 전에 똥을 열심히 싸가지고 그동안 화장실 시간을 주는 감사함을 왜 자꾸 웃어? 팔에 불주사를 맞는 순간 히에액 히으 헤헤 하고는 끝나버렸다. 의사 선생님도 웃겨버린 후랑이. 10분 동안 이상 반응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지금 여보 그거를 저기 베란다에 사이 껴버려. 전원 누르면 돌아가나? 열심히 자기 옷을 빨아먹고 있는 후랑이. 새내기 엄마는 정성스럽게 점심 맘마를 주고 있다. 우리 후 목욕하는 영상. 오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 귀 조심 딱 닫고 물을 아예 할머니 때와는 다르게 새내기 엄마가 말이 많아진다. 응? 느낌 이상해? 시원하지? 얼마나 시원해. 아빠의 세상 조심스러운 손길. 아,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빠가 모유 시켜주지. 박사도 시원해? 구경 나왔다. 응? 아, 뭐 먹어? 배고파? 응? 아니 아까 가슴 위에서 터미 타임을 하는데 뭔가 전냄새가 났는지 젖꼭지 쪽으로 고개를 엄청 움직이면서 입을 막 벌리면서 막 합 자꾸 이러는 거야. 엄청 귀여웠다고. 다 씻었다. 지금 헹굼물을 한 번만 헹구자. 다 했다. 탈의를 해보실까요, 아드님? 할만하지? 응? 할만하지? 드신물로. 자, 목 기도 하고, 겨드랑이, 겨드랑이. 똥구멍, 똥구멍. 고추. 무릎 뒤도 하고, 자, 발도 하고. 다 했다. 아기는 울지 않는데 아빠가 마음이 급해 보인다. 이제 아지 앞판 해볼까? 뒷목? 으쌰. 됐다. 됐다. 옳죠. 우라들 가슴팍에 따뜻하게 적시세요. 어떠신지요? 목도 하고. 목도 하고. 떼 나온다, 떼! 네, 뒤로. 뭐야? 머리 안 잡아도 되지, 이 정도는? 됐어. 손도 좀 닦아드릴게요. 다 했다. 얼굴이 도롱도롱한 표정이네. 귀여워. 우차. 어, 아빠가 나 선수 다 됐어. 목티다. 우차. 다 하고 얼굴 하자. 울지도 않아. 어제 새벽에 엄청 울 거면서. 로션은 언제 발라? 수딩젤은 언제 발라? 지금. 두 개 다? 응.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비벼서. 아들 고개를 좀 위쪽으로 해주겠어. 크게. 여분으로 콧볼. 약간 반질반질해지고 있죠? 여기에 수딩젤. 찌만큼만 짜가지고 여드름 같은 거 올라오는데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아니라 딱 목욕 끝나고 먹이면은 지금 나이스 타이밍. 도로롱 표정. 목욕하고 나면 짓는 표정. 도로롱. 후야 양말 신었네. 터치 안녕하세요. 지금 공진님은 집에서 애를 보고 저는 그 머리를 하러 미용실을 가고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회사를 탈출한 기념으로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머리를 좀 하려고 방법을 강구해요. 한 결과 좀 탈색을 좀 해보려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같았으면 이제 공진님이 같이 갔을 텐데 나와서 가는 과정을 좀 찍으라 그래가지고. 밤마다도 아니야. 낮에도 그러는데 배 아프다고. 배 엄청 힘주고 온몸에 웃으면서. 아 오늘 몇 시간씩 우는데 산후울 정도였어. 나가? 어. 옆에서 와이프 잠 편히 자고 있고 밝게 해주세요. 양아치 같이. 아니 아린 안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했던 거 같아. 아 그거 다 잊혀지는구나. 1년만 있으면. 1년만 버텨야겠다. 나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잘 먹어? 아빠? 밥도 잘 안 먹어요. 내가 볼 때는 1시간 간격으로 양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어가지고 시간이 해결해줄 때 그냥 기다리고 있어. 너무 빨리 커. 그 아니 유치원은 가요? 어린이집? 대기 걸었는데. 언제 걸었어요? 나 어제 걸었는데 대기가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더라고. 기념이 뭐서? 원래는 선물 들어온 게 하기스가 있었는데 그제부터 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작은 게 애가 이제 4.5kg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 진짜 이렇게 보면 시커멓네. 이렇게 봐야지.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하는데? 애쉬 그레이. 아 나도 빨리 탈색할래. 너도 해. 근데 지금 머리가 머리에 마취제 뿌린 것 같아. 얼얼하지? 어 얼얼해. 세 번 했으니까 염색까지. 염색할 때 안 따가웠어? 염색할 때 좀 따가웠어. 옷 뒤에 뭐야? 호랑이띠 아빠네. 호랑이띠 아가 아빠. 염색한 소감은? 염색한 소감은 뭔가 좀 새롭다? 근데 좀 있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아직은 좀 와닿지는 않아. 승우씨 브이로그 끝? 끝. 우리 후 이제 모빌 보내. 태어난 지 26일차 모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히히. 피자 시켰어? 어, 잘 놀았어 엄마하고? 어, 오늘 하루 종일 나랑 붙어 있었다고. 안 오네. 히히 귀여워. 차분하게 모빌을 구경하고 있어. 입을 왜 이러고 있어? 우리 후가 요즘 배앓이를 좀 많이 하는데 밤마다 계속 보채고 칭얼대고 누우면 계속 끙끙 소리 내고 그러다 울고. 그래서 오늘 낮에 하루 종일 밥 먹이고 트름하고 배 마사지라는 걸 좀 해줬어요. 로션 발라서 계속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게 가로로 한번 지르고 기역자로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거의 한 30분 가까이를 천천히 세지 않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실시간으로 똥을 싸고 계십니다. 자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자고 있긴 한데요. 방금 전까지 기저귀에서 실시간으로 똥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를 몰래 이렇게 제껴서 확인을 했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짓을 매일매일 그래도 한 번씩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장이 성장을 하면서 아기가 이제 공기를 같이 먹으면서 쭈쭈도 빨고 분유도 먹기 때문에 무조건 배가 팽창되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무조건 있대요. 끙끙거리면서 막 울면서 괴로워하는 게 저도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사히 지나가게끔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배앓이 물러가 물러가. 아, 여기 하나씩 좀 닦자. 아, 여기 팔꿈치도 닦고. 아, 겨드랑이, 겨드랑이. 아, 팔꿈치, 팔꿈치. 아, 너무 조그매. 네, 다 했어. 오, 아빠 눈 마주치네. 뒤로 갈까? 뒤로 가자. 우와, 뒤로 가자. 우야, 잘했다. 크기만 봐봐. 아, 인형이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랑이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왔다가 검진을 끝내고 가고 있습니다. 일수에 맞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기서 집까지 가는 게 또 혼자 유모차 끌고 가는 게 좀 불안하긴 불안하네요. 유모차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형진은 지금 어저께 나랑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잠을 좀 잘 못 자서 아직 아마 자고 있을 겁니다. 밤마다 너무 배가 아파해가지고 혹시 또 문제 있을까도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지영 2차 감염을 맞으러 또 와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또 집 안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있어야겠죠. 그런 일이 있었군. 저는 지금 아기 밥 먹이는 승우 씨를 보면서 잠에서 깨어버렸답니다. 지금 제가 대신 트림을 시켜주고 있지요. 아, 이 옷은 또 처음 입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옷을 입고 갔으니 슈퍼스타가 다 됐겠지. 엄청난 주변에 관심을 받았대요. 어떻게 아빠 혼자 왔니? 어머, 애기가 너무 깐는쟁이네 등등등. 남자 혼자 데리고 가면 그렇게 관심이 폭발하나 봐요. 더더욱이 애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병원 의사는 편견에 사로잡힌 멘트를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셨대요. 우리 후 너무 잘 먹었어? 이야. 매트도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샀더라? 본베베였군. 아랑아, 우리 이제 밖에 나가 있을 거야. 나가서도 누워있고 즐겨보자. 이제 러그도 팔아야지. 러그 위에다 올려놓게. 엄마 발. 후야 발. 엄마 발. 후야 발. 고기를 들어. 왜 갑자기 포기했지?
으쌰. 오. 뭐? 옳지, 옳지. 어, 좋아, 좋아. 그렇게 계속 하면은 목을 들 수 있어. 옳지.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잘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어이구, 어이구. 힘들어? 널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널 더 강하게 만들 뿐. 더 할 수 있어. 널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널 더 강하게 만들 뿐. 더 할 수 있어. 어, 좋아. 누가 묶였어? 아, 왜 이렇게 안 빠져?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소라 어디 갈까? 딸꾹 나도 딸꾹 더 먹어 아직 아니야. 더 먹을 수 있어. 위는 네가 이렇게 의지로 조절 가능한 부위야. 넌 배가 고파. 안 불러 아직. 넌 아직 배가 안 불러.